오일 파스텔로 색상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색상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번에는 조금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색 조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색깔과 실제 발색이 되었을 때 색깔이 다르기도 해서요. 대략 가로 1.5cm, 세로 5.5cm 너비로 72가지의 색깔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꼼꼼하게 색상표를 그려나갑니다.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고정된 종이 위에 차례대로 색깔을 칠해 나갑니다.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인데 서두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색상표를 채워나갑니다. 오일 파스텔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하나 색상표를 채워나가고요.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 나갑니다. 남아있는 가루를 붓으로 가볍게 털어내어 줍니다. 올 파스텔은 찌꺼기가 많이 나와요. 짜잔! 나만의 오일 파스텔 색상표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